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인트레치아토 호곡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의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메쉬 무늬가 있고 안쪽 면은 반질반질합니다. 바느질 구멍으로도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일정합니다.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무늬나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고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안쪽 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제작해주세요. 1번 가죽과 2번 가죽, 그리고 3번 가죽 두 개를 준비해줍니다. 2번 가죽을 1번 가죽의 옆면 둘레에 맞춰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 사이에 3번 가죽도 넣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미리 바느질해놓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한쪽 면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2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1번 가죽에 지퍼를 열어줍니다. 1번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여주세요. 1번 가죽의 안쪽 면이 바깥을 향하게 하고 2번 가죽과 1번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여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지퍼가 없는 면부터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매듭 지어주세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구멍까지만 바느질하고 네 번째 구멍부터는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세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을 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구멍은 큰 구멍이고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구멍까지는 가죽의 너비가 좁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큰 구멍이 맞붙도록 가죽을 접어주세요. 안쪽 면이 맞붙도록 접어줍니다. 접은 가죽을 세로로 한 번 더 접어서 1번과 2번 가죽 사이에 넣고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3번 가죽의 시접 부분이 바깥을 향하게 놓고 1번과 2번 가죽 사이에 넣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네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3번 가죽 네 겹의 큰 구멍과 2번 가죽의 네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가죽 6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6겹의 가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줘야 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6겹의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 주세요. 두 번 접은 3번 가죽의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은 1번, 2번 가죽과 두 겹의 3번 가죽만 같이 바느질해 줍니다. 총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 줍니다.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 주세요.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라운드 부분에서는 3번 가죽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바느질해 주세요.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해야 합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단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 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마지막에도 처음처럼 3번 가죽을 접어서 6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멍에서 6번째 구멍 점까지 계속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6개의 구멍이 남았다면 처음과 동일하게 3번 가죽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큰 구멍 사이를 접어주세요. 다시 세로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6겹의 가죽을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6겹의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서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3번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추었다면 정상적으로 바느질되었습니다. 두 큰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 주세요. 6겹 가죽의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 구멍부터는 1번 가죽 두 겹만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 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처음처럼 위로 두 번 매듭 지어 주세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매듭 지어주세요. 양쪽 실을 당겨서 두 번 매듭 지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먼저 나머지 가죽이 꼬이지 않게 바느질되도록 지퍼를 닫아서 확인해주세요. 1번 가죽이 꼬이지 않도록 확인하고 안쪽 면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지퍼를 닫아줍니다. 지퍼를 닫았을 때 정상적으로 닫힌다면 다시 지퍼를 열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1번 가죽 두 겹의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세 번째 구멍까지 두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고 네 번째 구멍에서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 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6개의 구멍만 남았다면 3번 가죽을 접어서 같이 바느질해 주세요. 마지막 구멍에서 위로 두 번 매듭 짓고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 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은 가방을 뒤집어 주세요. 바느질한 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서 당겨주면서 뒤집어 줍니다. 천천히 잘 뒤집어 주세요.
가방을 뒤집었으면 바느질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5번 가죽 두께와 4번 가방끈 그리고 사각링을 준비해주세요. 가방 양쪽 면에 사각 바느질선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먼저 지퍼고리가 없는 면부터 바느질하겠습니다. 5번 가죽을 사각링에 끼워서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고 지퍼고리가 없는 면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지퍼를 열어서 반으로 접은 5번 가죽을 옆면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오른쪽 위에 구멍부터 바느질하겠습니다. 바늘을 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오른쪽 아래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당기고 이어서 왼쪽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위에 바느질선은 두 땀씩 바느질되었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나머지 5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4번 가방끈에 사각링에 5번 가죽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가방 옆면 아래에 놓고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4번 가방끈의 시접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가방끈의 겉면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전과 동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끈을 사각링에 체결할 겁니다. 가방끈의 끝부분을 사각링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주세요. 가방끈의 끝을 가죽고리에 끼우고 본인에게 맞는 길이로 조절해서 솔트레지로 고정해줍니다. 남은 가방끈을 다시 가죽고리로 고정하면 인트레치아토 호복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